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원달러 환율 불안,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우미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러 밀착 가속화는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강도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